뭐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정근이시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누구예요? 선생님 만나 뵈러 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네. 눈이 와가지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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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자연에 사시는 혼자 사시는 분들 만나 뵈러 다니는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정영규입니다. 아, 대통령이세요? 아유, 혼자 사는데 뭐. 대통령도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아, 그 여기 혼자 사시는 거 맞죠? 아, 그럼요. 근데 왜 옷을 후러덩 이렇게 이렇게 첫눈이 와갖고 네. 기분도 좋고 아... 첫눈이 왔을 때 네. 이렇게 운동해주고 이러면 그의 겨울은 까딱없습니다. 찔러지만 그러면 혹시 연세가 아 시인이요? 와 진짜 동안이시네요. 그렇게 안 보여요? 네. 형님이라고 그럼 불러도 될까요? 그냥 형님이라 불러. 아 예. 아 야, 진짜 형님을 만났네요. 의향제로. 아 예. 아 형님이 아주 호탕하십니다. 얘는 누구예요? 얘. 아 오. 우리 오리의 오리. 오리. 국방 장관이야. 아 국방. 아. 국방부 장관. 여기 산에 진중도 지켜주고. 네. 몇 개월 된 거예요? 얘는 이제 3개월째지. 아 나를 지켜준다고. 해도. 동상. 예. 땀 쉬기 전에 한번 뛰지. 아 저도요. 응. 저도 벗고 해야 되나요? 아니 당연하지 뭐 좋아. 감기도 안 걸리고 좋다고. 아 네. 보자마자 의형제 맺은 사이인데 이 정도 의리는 지키셔야죠. 슬슬 얼른 저기 형님 말씀 들으세요. 뛰어봅시다 한번. 오늘 날씨가 사실 영하의 날씨거든요. 영하라도 지금 해가 떠서 따뜻해요.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건데 이거는. 야, 예상은 늘 빗나가는 법이죠. 옷도 많이 벗네. 거세지는 바람에 자연이는 여유만만 아주 승윤 씨는 죽을 맛입니다. 뛰면 되죠? 아, 뛰어보자고. 가시죠. 자, 저 뛰고 다시 올 거니까 옷 걱정 붙들어 매시고 얼른 따라가십시오. 아, 죽겠다. 야, 이거 뭐 혹한기 유격 훈련 저리 가란데요? 아무튼 승윤 씨 오늘 임자 제외로 만났습니다. 야, 시원하다. 아, 열정적인 자연인들 만난 것 같습니다. 내가 젊으니까 아직은. 대단하시네요. 아 진짜 개운합니다. 아, 또. 아, 이게 사실 누가 이러겠어요. 이걸 또 해보고 싶어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몇달 내. 그러니까요. 아, 여기 또 사람도 안 살고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마치 사람이 맞으니까 좋구만. 저도 덕분에 아주 독감주사 제대로 맞았습니다. 어, 뭐 병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 네. 실제로 추위를 많이 타던 자연인이 산중의 혹독한 겨울을 극복하기 위해 군 시절 봤던 훈련을 혼자 하기 시작한 거라는데요. 이 정도면 완벽히 적응하신 것 같죠? 집에 갈까? 네, 가시죠. 이건 뭐예요? 이거 타고 가야지. 아, 이거 비료 푸대. 아, 재밌겠네요. 예. 아. 겨울이 되면 자연인이 가방에 반드시 넣어 갖고 다닌다는 비료 푸대 썰매입니다. 야, 뭐 이 정도면 이 정도 속도면 금방 집에 도착하겠는데요? 어 대박인데 이거? 고속 떨어 고속 떨어. 아 조심히 내려와. 네. 속도가 장난 아니야. 갑니다. 혹한기 훈련 뒤에 맛보는 스릴 넘치는 비료 포대 썰매. 야 승윤 씨 정말 신났네요. 어때요? 많이 재밌어요? 오, 오, 속도 빠르지? 야, 어, 진짜 최고인데요? 신난다, 신나. 와, 정말 신난다. 어, 진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지. 와, 지훈아 가볼까 이제? 아, 그럴까요?
아, 진짜. 또 와서 타야지. 단수면 승윤 씨를 무장해제시킨 자연인. 눈 속에서 네. 둥글레 나오는 거 한번 보여줄게. 눈 속에서 둥글레가 나온다고요? 어. 아마 이쯤에 있지 않을까. 아, 오로지 형님의 감으로만 찾으시는 거죠? 그렇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다 보니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 그냥 척척. 그야말로 산이 부처님 손바닥입니다. 이게 둥글레야. 이거 봐. 오! 이거. 오, 진짜 있네. 이게 둥글레 맞아. 우와. 아니, 이게 줄기도 하나 없이, 잎도 하나 없이, 그냥 눈밭에서. 와. 산에 그냥 다니면 안 되고. 네.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또 필요할 때 캐고. 아무나 산에 사나. 이걸로 네. 약떡국 해먹자. 떡국에 둥글레. 기대가 돼? 네. 보람차게 수확을 마쳤으니 신나게 하산해야죠. 산중 겨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를 승윤 씨도 제대로 만끽합니다. 산중이라 서둘러 찾아드는 어둠. 자연인이 저녁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고기를 생각보다 많이 가져왔네. 제가 산에서는 떡국을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 네,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럼, 오늘 캔 약초로 한번 먹어보자고. 아, 가져오길 잘했네. 집에서는 아마 찾고 있을 거예요. 이걸 먼저 그렇게 들기름을 갖고. 아, 들기름? 살짝 넣는 거야. 자, 부지런하게 넣고. 아, 여기다 둥글레를 같이 넣는 거예요? 그렇지. 자글자글 볶아볼까? 야, 둥글레랑 소고기랑 같이 볶으면 어떤 맛일까요? 구수하고 이 고기 냄새를 없애줘. 담백해. 승윤 씨 덕에 산에 든 지 5년 만에 자연인이 처음 먹어보는 새해 떡국인데요. 동생도 없고 하니까 응? 새해 기분 난다. 저는 어렸을 때 떡국 먹으면은 이제 한 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진짜로 두 그릇 먹으면 두 살 먹는 줄 알았어. 나도 그랬어. 어렸을 때는 나이를 빨리 먹고 싶은데 아니, 나이가 뭐가 갈수록 어디 가서 나이 부르면 줄이야? 아, 이제 드디어 떡을 넣는군요. 오늘의 주인공 떡국. 떡. 조금 됐을 것 같아. 아, 좀 더 넣죠? 더? 네. 배고프구나. 네. 많이 먹자고 푸짐하네. 승윤 씨의 마음과 자연인의 정성이 깃들어서 그런지 야, 더 맛있게 보이네요. 아, 맛있겠다. 약초도 많이 듬뿍. 고기도 듬뿍. 자, 아, 후추까지. 마지막으로 김을 넣으면 네. 완성이 되는 거야. 야, 푸짐한 떡국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맛있겠다. 야, 바람에 김가루 날리는 것 좀 봐.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아유, 맛있겠다. 역시. 역시 맛있네요. 고소하다. 야, 이 둥글레가 들어가니까 진짜 좋네요. 은은하게 구수한 향이 입안에 확 퍼집니다. 그렇지. 근데 두 분 뭐 잊으신 거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휴, 고마워. 새해 들어서 떡국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동생이 이렇게 준비해 오니까 너무 기쁘네. 아니, 형님이 즐거워하시니까 저도 즐겁습니다. 왠지 올해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 같아요. 대박 날 것 같아. 산중에 들며 행복을 채운 지 어느덧 5년째. 도박이란 헛된 욕망에 취해 남편 노릇도 아버지 노릇도 뒷전이었던 시절. 지하 월세방에서 중학생 형제와 5살 늦둥이를 키우며 가정을 건사한 건 식당 허드렛 일도 마다 않은 아내였습니다.
하룻밤에 뭐 2천만 원씩 버리고 내가 돈 잃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 내가 술을 먹게 되겠지. 그리고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자고 또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또 나간다고 똑같이 돈을 또 응?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와이프는 얼마나 속 터지겠어. 그쵸. 그래도 처음에는 그 어떻게 뭐 막 화도 내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나가서 응? 돈을 벌면서 응? 돈을 갖다 주면서 그럼 그 돈으로 형님 뭐 하셨나요? 근데 내가 그때 그 돈을 받아도 고마움을 몰랐어. 그냥 그걸 갖고 또 노름을 해. 아유. 한심하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계속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 싸웠지. 그렇게 싸우게 되면 또 아이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녁에 일하니까 아침에 안 온다고. 근데 아침에 오면 사실은 아이들이 없어. 그러나 부부가 기분 나빠했으면 아이들이 눈치가 있는지 다 알더라고.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안한 부분이지, 아이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그 생활에도 스스로 몸부터 그 열심히 해왔고 은행 들어간 거 보면 참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지. 지금은 내가 아이들에게 진실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여주는 게 그게 도리인 것 같아. 사춘기 시절 반복된 부모의 다툼에도 금융경진대회에서 입상해 고교 졸업 후 은행원이 된 첫째, 서울 유명대학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둘째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막둥이, 그리고 넘어진 그를 일으켜준 고마운 아내. 자연이는 앞으로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내세웠던 깊은 산 중의 한파가 햇살 아래 잠시 주춤해지면 자연이는 더욱 분주해집니다. 승윤 씨까지 대동하고 닭장부터 둘러보는데요. 여기 얼었지? 이게 물통이에요. 어.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넣어줘야 된다고. 30여 마리 닭 식구들을 위한 식수통입니다. 봐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아, 우와. 여기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먹으면 쭉 내려가고 안 먹으면 올라와서 물이 안 내려온다고.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이게 물통하고 그 변기 재활용해갖고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바지런하게 움직이시니 구석구석 자연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또 뭐 하시게요? 닭장, 닭똥 좀 치우자. 닭들이 폭설에 닭장에만 있었으니까 뒷감당이 필요하죠. 나 놀아, 청소 좀 하자. 이 닭똥 이렇게 쳐갖고 밭에 좀 뿌리자. 아, 닭똥을 거름으로 사용하세요? 어. 야, 이게 다 쓸모가 있네요. 그렇지. 닭똥도.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만큼 보람이 있는 산중 생활인데요. 자연이는 이곳에서 도시에서 돈 많을 땐 잊고 지냈던 땀의 가치를 다시 깨달아갑니다. 우리야, 가자! 어리야! 왜 안 와? 뭐야? 저 뭐야, 저게? 어리야! 가자! 어휴, 어리가 뭘 발견한 모양인데요? 토끼다! 이거 봐, 이거 언제 죽었지? 토끼라고요? 이게 왜 죽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뜯어보니까 매가 이 짓을 한 것 같아. 왜요? 우리 저 닭도 보면 이 등짝 이런 이 창자 이런 거 다 빼먹거든.
들고 가보자. 아니 그걸 왜 가지고 가요? 먹을 수 있으면 산에서는 괜찮은 거 좀 먹어. 이거 드신다고요? 워낙 산짐승이 많다 보니 죽어있는 토끼를 발견하는 일이 간혹 있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네요. 내가 이 내장만 파먹어갖고. 저는 사실 토끼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 꿀하고 된장하고 마늘하고 섞으면 잡내가 없어져. 토끼 고기가 생소한 승희 씨를 위해 특별히 냄새 제거에 만전을 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먹어봤거든. 아 많이 드셔보셨어요? 먹어봐. 아주 좋아. 옆에 숙성되게 옆에 놔두고 소뚜껑 좀 올려주고. 하는 절반만. 에. 근데 저 워리가 그 어려도 그 약간 그 어떤 야생의 본능이 있나 봐요. 동물은 뭐 야생의 본능은 다 있잖아. 아까 그 토끼 발견하고 어느새 가가지고 크면 진짜 나한테 든든한 친구가 될 것 같아. 아 그러실 것 같아. 보디가드 역할도 좀 하고. 세상 구경한 지 석 달 된 풍산개 워리. 예, 보디가드는 아직 무리인가 본데요. 그대로. 자 지글지글 숯뚜껑에 고기를 올리고요. 파로 이렇게 풍미를 살짝 더하고 그리고 소금을 뿌려주면 끝. 사실 이 아까 그 토끼 드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좀 어쨌든 좀 그랬거든요. 먹어보면 이 맛을 못 잊어. 내가 어렸을 때 이걸 아버지가 잡아오면 이렇게 요리를 해주더라고. 다 여기서의 추억이네요. 고향에서의 추억. 고향에서의 추억이니까 내가 여기를 또 찾아온 거지. 오호. 자연인에겐 추억을, 승희 씨에겐 기대를 일으키는 토끼 부위. 소리까지 아주 맛있게 익어가네요. 오. 이제 다 익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한 먹어볼까? 기다리 한번 먹어봐. 먹어본 음식은 아니지만 어떤 맛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맛있는데요? 맛있어? 아. 어, 진짜 되게 담백하네요. 우와. 이게 약간 지방이 없어서 그런지 닭가슴살 먹는 그런 맛이네요. 맛있지? 예. 먹어봐. 내가 맛있다고 했잖아. 그냥 음식을 갖고 그걸 먹어. 냄새도 안 나고. 아. 아유, 승희 씨 발등 걸렸네요. 너무 많이 대먹는다. 이 워리도 원하는 게 있나 봐요. 아유, 아유 눌러 앉았는데요. 아, 기분이다. 형님 어디 다리 하나 선물로 줄까요? 우와. 이야. 뜨거운데?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오늘 저녁 만찬의 1등 공신 워리도. 그래 오늘 수고 많았다. 맛있게 먹어. 네 덕분에 먹는 거지 뭐. 형님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아니 우리 워리 덕분에 잘 먹었네요. 그렇지 그게 정답이야. 네. 형님은 그럼 여기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막내 대학 보내고 그 와이프 여태껏 내가 힘들게 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자연에 같이 오손도손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그 뭐 계획이자 꿈이지 뭐.